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칠하는 아빠입니다. 또 젓가락 만드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드럼스틱입니다. 밴드를 하나 결성하려고요. 멤버는 4명 정도고요. 팀 이름을 고민 중인데 핑크 폴라로이드 어떤가요? 나무 끝이 좀 둥글 필요가 있습니다. 끝에만 깎아주겠습니다. 나무가 잘 안 깎이는 건 제가 스킬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무가 새처럼 너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쁘게 깎는다고 깎았지만 끝부분이 각이 져 있으니까 사포로 둥글게 갈아줍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문질러 주겠습니다. 생칠 타이밍인데 세 곳이라 놀라셨죠? 아니라고요. 사실은 촬영 데이터가 날아가서 땜빵 영상으로 신했습니다. 농담입니다. 이번에는 세 곳을 먼저 바르겠습니다. 붓자국이 남지 않게 세 곳을 잘 발라줍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붓자국이 전혀 안 남을 수가 없으니 예쁜 붓자국이 남을 수 있게 골고루 펴서 발라줍니다. 뭉친 곳이 없게요. 나쁘지 않은 발색입니다. 뭔가 과자 같기도 하고 누군가 심하게 똥침을 당한 것 같기도 하네요. 썸네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오칠로 빼빼로 만들기입니다. 정확하게는 빼빼로 비뇨죠. 처음에는 그냥 빼빼로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신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서 빼빼로 젓가락을 생각했는데 검색을 해보니 이미 기성품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빼빼로 비뇨로 간다가 된 거죠. 밴드 결성은 농담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핑크 플로이드. 바이스를 오랜만에 꺼내보네요. 빼빼로를 보면 손잡이 부분에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자국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모양을 지우개로 파서 비슷하게 재현해 주겠습니다.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노란색 옷에 알료를 좀 더 섞어서 약간 뭐라 그래야 하나, 노란색 진흙 같은 색 옷으로 만든 다음에 두껍게 찍을 겁니다. 오칠만 이용해서 묽은 상태로 두껍게 찍으면 마르면서 표면이 울어버릴 염려가 있거든요. 생칠은 마르면 짙은 갈색이 됩니다. 노란색에 생칠을 섞어서 진한 갈색을 만들겠습니다. 물론 진한 갈색은 마른 후를 말하는 겁니다. 생칠도 마르기 전에는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도장에 잘 발라 빼빼로에 잡는 부분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잘 찍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찍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찍히는 쪽은 원통이고 찍는 쪽은 평면이어서 원통을 돌려가면서 찍어야 하는데 안 마른 옷이라 미끌미끌 하거든요. 네, 그냥 그랬다고요. 생각했던 대로 갈색으로 볼록하게 잘 말랐습니다. 이제 이 위에 마지막으로 흰색을 바르겠습니다. 예쁜 붓자국이 남게 잘 발라줍니다. 근데 눈치채셨나요? 왜 반만 바르는지? 네, 맞습니다. 반대쪽에는 초콜릿이 발리죠. 내일은 초콜릿을 바를 수 있게 기초공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초콜릿을 바르지는 못하고요. 그 듬뿍한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 흙반죽을 두툼하게 발라서 그 듬뿍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흙 바르기 전에 메쉬 작업은 필수입니다. 접착제를 꼼꼼하게 발라서 천을 붙여주겠습니다. 원래는 김밥 말리듯이 짠 하고 한 번에 말리는 걸 상상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잘 붙였습니다.
옷과 흙을 잘 개어줍니다. 실제로 이게 초콜릿이면 좋겠네요. 작업하는데 친구가 옆에서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한 숟갈 먹여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체감상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지만 아직 어림 반푼도 없습니다. 완성까지 9만리입니다. 영상으로 봐서는 진짜 과자 같네요. 뭔가 빼빼로인 듯 빼빼로 아닌 빼빼로 같은 느낌이네요. 초콜릿 부분에 쓸데없이 돌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사포질로 대략 정리해 주겠습니다. 비녀인데 이런 게 있으면 곤란하겠죠. 멀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갈아내고 메우는 과정을 통해서 맨질맨질한 면이 완성됩니다. 잠깐 다시 생치를 먹여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내일이 마지막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채색 과정입니다. 초코로 할지 딸기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떡밥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생치를 한 3번 정도 발랐더니 진짜 초콜릿이 된 것 같네요. 새곳을 바르기 전에 고온 사포로 표면을 좀 갈아서 새곳이 잘 안착할 수 있게 표면 처리를 해줍니다. 손잡이 부분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도 옷으로 과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반신반의 하면서 갈아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빼빼로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새곳을 바를 저 검정 부분은 지금 고온 사포로 연마 중입니다. 대충 다 갈았고요. 이제 채색을 해볼까요? 딸기로 정했습니다. 랩을 열어보니 양이 너무 적어서 지금 새로 만드는 중입니다. 핑크색 이쁘지 않나요? 검은 머리에 초코는 잘 안 보이잖아요. 딸기가 뭔가 좀 상큼하기도 하고 색도 예쁘잖아요. 오칠의 핑크색이 의외로 곱습니다. 잠깐만. 블랙 머릿결에 핑크색 비녀? 완성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빼빼로 비녀입니다. 먹을 수는 없고요. 헤어스타일에 양보하세요. 손잡이 부분도 그럭저럭 빼빼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진짜 과자 같은 텍스처네요. 젓가락으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빼빼로 비녀입니다.